자, 일단 오늘 가져온 거 뭘까요? 그 호영한테 못해주던 거 일단 좀 해줬거든요. 자, 아주 아주 소소한 건데 자수표를 드디어 상태에 맞췄고요. 아, 이걸 알려주면 씨발 나락이지. 블록 템 하나 가져왔고요. 이게 생각보다 좀 커. 아, 해방으로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뭘 줬느냐? 쏘리 투 원. 짜잔! 4초동을 넘어서 6초동! 자, 이거로 이제 오늘 그 곰마 팰 겁니다. 곰마 팰 거고. 원래 또 우리 훈장교 길드에 지금 소키님이라고 계셔요. 소키님이 이제 에텐넬로 넘어가시면서 6초동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명호님이 웨폰 버프 한 번에 도포노바 두 번 꽂는 거를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진짜 이제 싸게 또 주셨습니다. 착하게 주셨어. 네, 그래서 이걸 또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불독 같은 경우는 부캐이기 때문에 에텔레는 너무 머나먼 얘기라 지금 이렇게 6초독을 산 게 오히려 킹 갓성비일 수가 있어요. 코스랑 레벨만 조금 다 올려가지고 세네솔플까지 한번 할 수 있도록 스펙을 조금씩 한번 맞춰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끼고 스탯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됐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쿨타임이 2초가 더 생겼다. 자, 슉슉. 오! 17점 몇 초인데? 17점 몇 초? 17점 몇 초? 자, 기존 모자 같은 경우는, 와! 19점 몇 초네. 야. 자, 근데 또 팁을 하나 주셨어요. 이걸 또 팔아주실 때, 노바랑 도퍼를 쓰고, 평타 한 방을 치고, 남아있을 때 이게 시드링 두 번 된다고 했거든요. 웨폰 퍼프가 서브랭크를 받아가지고. 아, 도퍼 노바를 써. 그 다음에 여기서 시드링 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돌아. 그럼 13초. 자, 5, 4, 3, 2, 1, 0. 도퍼 노바. 아! 아, 이게 된다고 했는데 한 5번 중에 한 번 된대요. 안 되면 이게. 아, 좀. 자, 잠깐만요. 아이, 될 거 지금, 어? 크크크. 본인 쿨뚝은 못 팔고 남 쿨뚝만 사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 내가 못한 거야. 안 되겠다. 메일은 300 진짜. 아니, 메일은 300 효과 없어요 여러분. 300님의 효과 없습니다 지금. 16초라고요 지금 뚝배기. 지금 잠깐만, 카드 주셨다. 도퍼 노바 평타하고 아주 조금 딜레이 주고 웨폰. 아, 도퍼 몇 개는 버리는. 오케이, 이해 완료. 어떤 느낌인지 오케이 알았습니다. 에? 살짝 늦게 쳐야 되네.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노바 도퍼 평타 시드링. 야, 자, 크드링 남아있는 상태 지금. 와, 됩니다. 아, 1 시드링 2 노바 도퍼. 이거 맛있는데? 이게 바로 4초와 6초의 차이. 6초가 고트다. 7초 명시 될 거 아니야. 뭔 7초여 씨.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일단 추억도 너무 좋고 놀경 완작도 되어있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전섭 1위 펀치킹 불독한테 넘겨받은 하이네스 던치 6초 뚝배기 가져왔습니다. 오, 뭐야, 5억 매소. 오, 리트 사자. 오케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리트 얼마야? 리스크 테이커링. 마중물. 자, 일단 이번에 구매한 6초뚜 쿨타임이 한 얼마나 빨라질까. 도포들 미리 다 올리고 바인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도퍼 노바 평타 한 대 15초 때 여기서 시드링. 그러고, 와, 지금 개 때리다가 여기서 도포노바 한 번 더? 아, 이번에 서브링 좀 안 닿았네요. 아, 좀 까빈데? 자, 그리고 엠버링크 왔으니까 엠버링크 돌리고. 빠! 요, 확실히 돌리는 맛이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그걸 써보자. 도포노바 타. 여기서 시드링. 자, 이러면서 이제 도포노바 가격 이렇게 짠! 아, 나이스. 아, 지금 걸려가지고 방금 그래 됐다 여러분 봤죠? 아, 이제 좀 부캐 답네. 이제 좀 부캐 답네.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인드 딱 넣고, 자, 도퍼 노바 한 대 맞을 때 이제 여기서, 아, 시드링 있을 때 도퍼 노바 2번
와 이거 제로 방금 쓸 때 독파도 받 이번 와 이거 제로 방금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는 법 완벽하게 알았다. 여기서 이제 쟤네 보죠. 나 최근에 또 해방했다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와, 야, 근데 중큐로 오니까 쿨다운 진짜 개빨라진 것 같은데. 차이가 느껴진다. 지금 4분에 지금 17퍼. 어, 약간 5분 컷 느낌으로 생각하죠? 예. 도면가 확실히 구리다 보니까 귀고리 하나 맞춘다. 신발 맞춘다. 이러면, 어우, 씨. 뱃살질 것 같은데? 신발에 묻은 오줌 언제 닦아주시나요? 자, 다음 이제, 아, 더스크도 좀 궁금한데? 더스크 한번 갔다 올까? 다음, 그리고 아까 샀던 리스크 테이커 4레벨. 요거나 써봐야겠다. 자, 오버부터. 리스크 테이커를 이 사용. 오, 제네모죠. 오케이. 요거 제네모 써버려. 리터링은 사실 뭐 안 맞으면은 계속 30 유지되니까. 오케이. 풀로지 나이스. 이러면 눈 두 번 열리고요. 피드링 써버려. 오케이. 피드링 쓰고 이번에. 자, 도파도바. 자, 1초. 피드링. 오케이. 자, 도파도바. 피드링. 나이스. 들어갔고. 야, 이번에. 반피 왔네, 반피. 아, 여러분, 6초 어때요? 아니, 좋은데? 너무 좋은데? 자, 피하고. 도파도바. 야, 크뎀링이 한번 빵! 와! 링을 이렇게 돌리면서 크뎀링 말고 나중에 좀 더 스펙업 하면은 링썸 돌리고 스키님이 실전에서 리레는 못 돌린대요. 예. 그럼 나중에 겉마술풀도 해야 되니까 1페이지까지만 한번 맛만 보죠, 여러분. 1페이지 한번 맛만 보고 시드링 한 번에 도퍼노바 두 번. 아다이! 여기서 이제 딱 마인드 넣어주고 도퍼노바 한 다음에 시드링 빵! 지금 쓰고 가다 아 은근 되면서 안 된다. 거의 한 다섯 번 중에 네 번은 진짜 성공되긴 하는데 조금 더 늦게 써야 되나? 여기서 이제 뭐 평딜 오 평딜 해버려. 아 의지가 아니? 어 의지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온방 무시 페이지 갈겨버리고 와 잘 까이는데? 저번에 겉마술풀 3캐리까지만 찍었단 말이에요 영상을. 4캐리 갱신해야겠다. 이제 3분 내로 잡는구만. 넘어가서 이제 2패 때 극딜 하면 되겠다. 불독은 극딜이 약해서 1패 바코스는 안 돼요. 엄버링크 이것도 넣고 도퍼도바 1초 몇 대시들이. 자 이제 이 극딜 또 들어갑니다. 실이 남았을 때 도퍼도바. 아 그렇지. 아 딱 됐다. 긴장감을 주는 템이기도 한데 어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오 따보. 자 일단 최근에 제네모기부터 해서 뚝배기까지 또 스펙업 했죠. 근데 이렇다고 해도 레인이 또 이제 호영이니까 불독은 딱 부캐 느낌으로 여기서 당분간 스펙업 일단 멈추고 앞으로의 또 불독 육성기도 여러분 많이 또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6초 뚝배기 6초 뚝 오너가 에디 21% 흠 나이 억까지 마세요. 스펙업이 멈추는데 앞으로의 성장기라뇨. 억하가 너무 많네요.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우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번 불독 6초 뚝배기 후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고요. 다시 한번 또 싸게 판매해주신 스키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리고 봐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들어봐.